이게 지금 뭐 어쨌든 정신력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그렇죠. 합니다. 근데 마지막 한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한 경기. 근데 하루에 두 경기이기 때문에 아까 땀이 많이 났었거든요. 그치. 다른 유니폼이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 유니폼 입고 진 적이 없어가지고요. 아. 일단 우승까지는 무조건 이거를 입고. 아, 진 적이 없어서 예. 우리 감코진도 그런 거에 민감해요. 아, 이게 지금 색깔이 감독님, 코치님도 색깔이 요런 색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길 때 하얀색이었다고 자기들이 계속 하얀색 입고 네. 우리도 못 바꿔 입고 해요, 지금. 그래서 요새. 계속 요색입니다. 네. 집에 가자마자 빨고 또 우리가. 그러니까요. 작은 하나 신경 쓰다 보면 큰 게 되니까 별거 아니어도 우리가 신경을 쓰자는 거죠. 네네. 박주영 선수 사실 새벽에 미국에서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야 되는데 있을 때 이겼기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만약에 자리 뜨잖아. 집에 가야 돼. 야. 지면은 박수는 책임이야. 예? 반창고 다시 붙여. 아까 그거 맞아? 예. 아, 이거 아니었는데? 이거 맞습니다. 아니, 아까 그대로, 아까 그대로. 그 다음 회전이죠. 하여튼 준결승 때랑 달라지면 안 돼요. 아,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결승전 상대가 정해졌습니다. 결승전 상대는 A조 1위였던 중마축구회. 예, 중마축구회. 황진구 대표입니다. 진짜 결승전입니다 오늘 이제. 아. 일단은 우리가 이 선수가 굉장히 키가 큽니다. 중말 9번. 네. 키핑 능력이 있고 뛰는 것도 많이 뛰어요. 수비도 내려오고 미드필더까지 주요 선수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조율은 이 선수가 다 합니다. 10번 선수가 미들에서 패스. 14번이 결승골 넣었습니다. 빨라요. 빨라. 14번은 다 빨라.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도 이 세 선수가 이 팀의 주축이 되는 주요 선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명단 넣으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결승전. 결승전 선발 라인업. 자, 결승전. 결승전 선발 라인업. 권규. 원우. 장군이. 재현이. 네. 준현이. 아, 포백은 변함없습니다. 자, 지금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은데. 대원이가 좋았구나. 이대원을 내리고. 이들의 변화가 있습니다. 유영규, 김경민, 포드에 이준희 가드가. 이준희 가드가. 오. 자, 이렇게 나가자. 권규, 칠구, 민호. 포백은 똑같아. 네. 그 앞에 남규, 왼쪽에 은규, 오른쪽에 정민, 스트라이커 준희. 정민이 체력 떨어지면 준희 빼고 네. 남규 올리고 대웅이 넣으면 되니까. 저는 오히려 좀 후반에 승부를 걸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는 솔직히 전반전에는 골이 안 난다고 난 생각을 하는데 어? 난 난다고 생각하는데? 후반에 승부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아니, 전반 난다니까 골. 먼저 넣을 사람이 누가 있어? 정민이를 좀 더 뭐 시기하고 준희를 사이드로 빼고 뭐 지완이를 넣었으면 좋겠어. 나도 그 생각 했는데 딱 그 5분이나 10분 남고 들어가면 하잖아, 찬스를 만들어내잖아. 나 그건 그렇게 갖고 가야 돼. 아니면 남규하고 은규를 바꿔서 은규가 약간 쳐져서 하고 남규를 스타일. 근데 또 은규가 패스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근데 남규는 패스가 좀 돼. 그럼 맨 처음에 정하는 걸로 하시죠. 그렇지? 어, 말이 이렇게 많아. 내가 그랬잖아. 이런 자리를 왜 만든 거야? 어? 아니 내가 내가 의견을 다 물어봤잖아. 아니 의견을 물어봐서 얘기해놓으면 다 안 된다 그러면. 아니 아니 나는 그러니까 나는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
내 생각은 이렇다. 너는? 준이, 정민이가 같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볼 소유가 전혀 되신 적이 없어.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준이가 좌우로 네. 빠질 줄 알더라고. 아, 그거는 공간 활용은 잘할 수 있지. 얘가 빠지잖아. 네. 준이의 역할은 20번, 18번 센터백이 골 잡으면 킥이니까 앞에 바짝 붙어서 킥을 정확하게 못하게 이거를 해주는 역할을 좀 해주면 되지. 준이는 얘는 달아올라서 내가 볼 때는 상황을 친다. 봐봐. 준이는 좀 많이, 나중에 들어가서 좀 많이 뛰어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준이는 전반부터 들어가도 돼.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전 대훈이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도 충분히 본인이 조절을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결승전은 조절해서 뛰면 안 돼. 나도 전반에 넣고 싶어. 왜냐면 전반에 넣었다가 그러니까 후반전에 넣었다가 얘가 다시 올라오면 또 바꿔야 되거든. 네. 나도 솔직히 쥐가 나서 나오는 게 더 낫지. 후반에 들어가서 쥐가 나면은 카드나 또 버리니까. 카드나 버리니까 대훈이가 먼저 들어가서 하는 데까지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 원래 쥐 올라오고 그래도 막 내리면서 뛰고 그러잖아. 원래 지날 때는 고양이를 안고 뛰어야 돼. 오케이, 일단 대훈이 넣어보자. 체크. 자, 우리 포메이션 똑같아요. 선수만 바뀐 것 뿐이잖아. 자기 위치에서 원래 하던 대로만 하면 됩니다. 자, 무조건 이 선수한테 때립니다. 9번이 잡으면 전반전에는 재현이가 계속 뜹니다. 예. 장군이가 커버 들어가고. 네. 문제는 준현이하고 14번의 싸움인데 이 선수가 안으로도 많이 들어갑니다. 빨라요. 전반전에는 원우하고 준현이하고 안 나갑니다. 하프란 네. 이상은. 네. 네. 준이. 네. 오늘 제일 중요해. 아, 준이. 너는 우리 막내. 계속 빠져 라인 보면서 빠져다녀야 돼. 계속. 밑에 내려오지 마. 계속 빠져다녀. 준이는 볼 잡으면 두 선수하고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네. 이 두 선수만 신경을 써. 준이만 이 두 선수만 잡아주면 이쪽에서 충분히 우리가 파괴가 될 수 있으니까. 대훈이 하다가 안 되면 손 들어. 네. 욕심내지 말고. 네. 결승전이라고 참고 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손 들고 나오세요. 그게 멋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팀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나를 위해서 뛰는 게 아니라 팀을 위해서 뛰고 팀이 어떻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고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상대편의 그 선출 일단 임남규 선수랑 이윤규 선수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양쪽 빠르고 그다음에 오른쪽 윙에 그 14번 장정민 선수라고 있는데 빠르거든요. 빠르니까 그것도 조심하고 아마 네. 오버랩도 줄여야 될 거야. 우리보다 체력도 훨씬 좋고 네. 훨씬 빠르고 압박도 강하게 들어올 거라서 그런 것도 다 조심하고 그리고 시작하기 5분 그리고 전반을 다 쏟아봐야 돼. 먼저 골 넣고 그게 제일 중요해. 우리가 하던 대로 잘 막으면 될 것 같아. 우리 실점 수비도 잘하고 공격도 잘하니까 무조건 이길 수 있어. 우리가 처음에 경기 참가하기 전에 다 이야기했잖아. 몽찬이랑 결승 가서 우승하는 그림을 만들어보자. 근데 우리한테 딱 기회가 왔거든. 딱 기회가 와서 이거 우승해서 꼭 트로피에 술 한 잔 하는 걸로. 네. 지리시켜! 지리시켜! 가보자! 우리가 준비한 건 다 끝났고 이제는 여기서 마지막 60분만 뛰면 돼요. 반드시 저는 반드시 그 트로피에다 맥주를 마시고 싶습니다. 꽉 채워가지고 시원한 맥주 한번 네? 아시겠죠? 네. 작은 트로피 아니고 큰 트로피. 작은 거는 한 잔이 원샷이요. 지면 전 그냥 가버릴 겁니다. 돈에서 저는 못 참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오케이 꼭 우리 우승 트로피 들고 해피엔딩으로 끝냅시다. 오케이. 네.